地球の神、かっこいいよね。でも、デュランダル先輩より彼女の方が同世代に見えるよ。아우가슴봐역시헬리나지텔레마같이돌려보겠습니다갑자기뜬금없이나타난신캐인데이제세뇌술로조종하는스킬을사용하더라고요진짜이뻐한번맛보게한번살짝밀어봤거든요스토리를살짝밀어봤는데어마음에들어디자인부터스킬모션도그렇고가위질로싹둑싹둑해가지고이제직접마우스로커서로드래그해서스킬을발동시키는그런타입이더라고요목표를클리어できなければ계획に意味はない私まだ残業できるよ과연얘네세명을뛰어넘을수있을지외모라던가성능이라던가뽑아봐야알겠죠일단저는맛보기로스토리에서맛보기로만일단잠깐체험해본것이기때문에心も体と同じで支える養分が必要だからおすすめの漫画はない아난얘가좋더라그럼바로거두절미하고늘그랬듯이바로가챠로넘어가보겠습니다 50% 할인보고10회가원래10장이었거든보고카드가파랭이호모가호리근데무슨이유에서인지무슨바람이불었는지 50% 를깎아주더라고이거는장비정밀본부본부를한번돌려보는게낫겠죠방송녹화하는겸에겸사겸사전무어우지배자가되는수밖에무기스킬은써져있다시피이렇게되어있네요혹시모르니까찍어둬야되겠다야연의장미근데전무멋있게생기긴했네쌍공같은걸되게좋아하거든송작이거랑헬리마랑뉴트스트성은세개를이제나눠주는뿌렸거든요박스그러니까박한박한상자로세명중에골라야했었는데난이걸골랐지송작이이뻐가지고 근데일러를본이유도있고빈결원소데미지가워낙크기때문에저걸로골랐어요바로가볼게요하나둘셋하기전에체험을했는지확인해볼게요어안했네이제기본전투한번해볼게요이거이벤트에뜨게됐을텐데뭘까아여기있었네튜토리얼을느끼하게잘했네만족사세대줘다이이쁘죠아이짱놔줘그렇지엘키별을뽑아서네쉽게働きなさい요一緒に戦おう아이보이런이소리는안하네얘한테오오오케이아이부분진짜들을때마다좋다한번가봐야돼働きなさい一緒に戦おう皆さんひざまずきなさい歯を食いしばり今日
다시 임하쇼. 오, 마음에 좋은데? 멋있네. 깔끔하네. 逃げられないわ。オッケー。物足りないわ。もう少し付き合いなさい。 와, 진짜 이쁘다. 섹시 어필 제대로 하네. 픽시벨은 벌써 야짜 얘 거의 돌아다니더만. 튜토리얼 이거는 일단 뽑아볼게요. 뽑아보고 해봐야 되겠다. 만약 안 나온다 하면 아쉬운 마음으로 튜토리얼을 한번 맛보는 걸 할게요. 자, 가봅시다. 나올지 안 나올지. 붕괴 붕삼이 원신이나 붕스에 비해서 워낙 좀 맵기 때문에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 수정이 좀 가격 대비 효율이 높아야 되는데 낮아.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과금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운빨이 좀 심하더라고. 동삼은 스타레일이랑 이제 원신에 비해서. 네. 근데 혹시 모르죠? 이제 돌려봐야 아니까 바로 가봅시다. 역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갑시다. 하나 둘 셋. 누가 나올지 몰라 솔직히. 어? 테슬라 또 나왔네? 상? 오케이. 어? 성석이랑 학습팀 넘쳐나. 미나도 안 써. 어, 이거 넘쳐나. 어? 넘쳐나나? 있던가 이게? 이것 보라니까? 보셨죠? 예. 네.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니까 기본캐가 뜰 확률이 제일 높아. 그니까 수정이라던가 보급카드를 영끌해서 싹 다 긁어 모은다 하더라도 기대하면 안 돼요 애초에 동사는. 실망이 매우 클 겁니다. 네. 보셨죠? 네. 이렇게 돼. 보급 한번 돌려볼게요. 본부 보급으로. 염양성형 흑제레 전무가 필요한데 지금. 아이고, 얘 전무는 언제 모려나. 서리우스 카디 니타도 전무가 지금 없거든. 돌려볼게요 일단. 전무 떴으면 좋겠다. 흑재래 전무 아니면 서리어스 카드라던가. 아이고야 재래야. 넘길게요. 이렇게 됐네. 보셨죠? 붕상 가차가 이렇게 맵습니다. 원신이나 진짜 스타레일이 해자였다니까. 어, 아 이거 써버릴까? 그죠? 써버려야 돼. 써볼게 한번.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딱히 뭐 돈을 써서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도 미라는 없는 걸로 할게요. 아, 말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꼽지만 예. 네. 이제 그 운이 붕스나 원신에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네. 보셨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떠. 기본 캐드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
쉽지 않죠. 확률이 높아져야 되나? 이것도 2월이 되는 시기던가? 단차로 가볼게요. 혹시 모르지? 나오지? 딱히 여기 말고 쓸 데도 없으니까. 오케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보급의 보장 및 보호 규칙은 이전 캐릭터 보급의 진도를 계산합니다. 즉, 2월 된다는 말이겠죠? 네. 계속 단차 가볼게요. 4장 남았는데. 어우, 그래도 카렌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카렌 되게 좋아해가지고. 특히 원제 사냥꾼 아직도 쓰고 있어. 건카타가 멋있어가지고. 이퀼리브리엄. 크리스찬 벨 마냥. 막 쏴져 끼니까. 그 매력은 못 참지. 56회? 54회 정도까지 된다는 건데. 그럼 얘를 먹으려면은 얼마를 써야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아, 류마는 멋있어 이거. 성운 중에 이건 참 멋있다. 일러가 잘 나왔어. 154회에 남았죠. 아마 한 거의 거진 그러니까 24회에서 24회 아니면 34회 이 사이에 나올 것 같아. 근데 절대 40회까지는 바라면 안 되고 더 가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34회나 24회 내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정도의 확률의 가능성을 보자면. 그러면 얼마를 질러야 되지? 만약에 얻고 싶다 한다면? 1690이 있거든요 지금. 얼마를 질러야 될지 모르겠네. 카드로 대체해 주는 거니까 65,000. 뉴에가 돈 달라네. 이것도 한번 돌려볼게요. 그 전에 한번 설명 한번 보는 거 보고. 오케이. 몰라, 아무거나 나오겠지. 오우. 오, 나왔네? 결국 그래도 성운은 얻었다. 오, 그럼 세 개 다 얻은 거구나. 예. 수학이 아예 없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오케이. 여기 말고 스포트 없으니까. 아직 6개나 남았네. 볼까요? 누굴까? 카렌이었던가? 먼저 사용했던 제렌이면 꽉 차있을 때도 그러냐. 重装うさぎ 19C 今は休んでる場合じゃない 重装うさぎ 19C オブノビッ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튜토리얼로 한번 맞춰볼게요.
始めましょう。オッケー。満足させてちょうだい。손맛은 좋네. 오케이, 됐어. どうかしら? 이제 사이클이나 이제 다른 애들 파티에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 같으시기 때문에 와 어떻게 결국 못 뽑았다. 그래도 뭐 사실 어제 젠존재 하면서 코린 얻었습니다. 네. 뿌리더라고요 보급으로 문자 메일로 이제 보내주더라고. 일단 아직 젠존재 같은 경우는 아직 3차 CBT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 더 진행하다가 정식으로 출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코리나 얻었기 때문에 딱히 미련은 없는 걸로. 세레, 強くなりましたか? 아유 제레야, 우리 제레. 흑제레가 館長はゼーレと遊びたいのかしら? 이거 쓰고 있고 어딨지? 서리어 스타디가 여기 있다. 고용명でしょうか? 의영나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뭐지? 분명히 있죠? 언제 얻었지 이거를? 뭐지? 이거 언제 얻었지? 뭐 잠깐만 어? 이? 이? 이야 좀 待って. 도요코토? 야 마지 의미 와카라. 응. 가차 뽑다가 뭔가 나온 적은 절대 없거든요? 내 기억력은 좋아가지고 5성짜리 뜨면 기억을 할 텐데 기억이 없어. 내가 이거 언제 얻었지? 생명의 노래 뭐 보급으로 뿌린 적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뭐지? 내가 언제 얻었지 이거? 일단 뭐 무기 단조 들어가서 이게 있어야 되거든. 치환공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근데 별 수 없다. 일단 이거 끼고 있어야 되겠네. 얘가 껴도 이쁘네. 상온도 다시 정비를 해줘야 되겠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깔끔하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아렐도 얻었고 아케론도 얻었으니까 딱히 이제 미련은 없어요. 네. 제 입고 나오고 나서 제가 갑자기 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무가 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흑재래나 이제 서리어 스타디가 걔네들 전무가 혹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때 가차 영상으로 만나뵙는 것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만 여기서 빠이빠이. 예정의 임무는 전부 클리어. 앞으로도 이 勢いで 頑張らないと. 그래야지. 같이 힘내야지. 단계적인 임무를 클리어 できたね. 오메데토. 仲間として 私も 頑張らなきゃ.